사실 디펜딩 챔피언 KT위즈 하면 외국인 원투펀치의 소형준 그리고 고영표 배재성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선발진을 갖추고 있는 팀이었는데 올 시즌 초반에는 뭔가 좀 팀이 꼬이는 느낌이었고 오늘 경기로서 드디어 팀이 4경기 연속 선발승을 가져가게 되면서 이제야 정상 가동이 되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KT가 올 시즌 초반에 굉장히 팀 분위기가 어지러웠어요. 네. 그러면서 또 강백호 선수가 부상당하면서 전체적으로 완전체를 운영하지 못한 느낌이었고 그리고 이제 KT가 올 시즌을 앞두고 선발이 가장 강력한 팀으로 꼽혔는데요. 그동안에 제대로 가동이 안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고영표라든지 소형준, 데스파이네 계속해서 선발승을 거뒀고 오늘 그리고 배재성이 다시 한번 선발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앞서서 계속해서 앞에 나왔던 이제 선발들의 모습인데요. 네. 배재성 선수가 선발승을 계속 이어갈지 이거는 KT한테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오늘 나오자마자 초반에 너무나 위력적이었습니다. 빠른 볼이 뭐 낮게도 제구가 됐고 포크볼, 슬라이더, 뭐 완벽한 투구. 3회까지 삼진 무려 7개예요. 그러니까 2와 3분의 1이닝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 야수들은 수비도 안 했습니다. 그냥 혼자 다 던졌네요. 네, 혼자 배재성과 장성우 이 두 명의 배터리가 아웃카트를 다 잡아냈어요. 예. 물론 이제 경기의 스코어는 한 점 차로 조금 짜릿하긴 했지만 결국 최근에 선발진이 굉장히 호투한 것이 어느 정도 자극을 받았고 지금 이제 8K로 물러났거든요. 그래서 이강철 감독도 지금 이제 승수가 이제 7승 10패니까 만약에 KT가 이렇게 선발들이 제 역할을 하면서 5할 승률로만 올라와 준다면은 KT의 분위기가 한번 바뀌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선발의 좋은 피칭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KT 위즈가 어제 경기까지만 하더라도 8위였는데 벌써 또 4연승 질주하면서 오늘 경기로 7위까지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게 됐습니다. NC 다이노스는 원정 6연패에 빠지게 됐네요.